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3일 월요일 바이오 핫7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기관은 한 2천억 정도 매도 넣을 것 같았는데 2148억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580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을 2000개 이상 매도 때리다가 장 초반에 장 후반에는 1500계약 정도 매수. 그러나 뭐 결국 종가에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생각보다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직전 고점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왔으니 코스피 1% 상승이고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0.92%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 조정도 한번 가능한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좀 쉼없이 한 4일 정도 올랐으니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시면 그냥 보합입니다. 약보합. 마이너스 0.03% 하락. 그리고 미국 선물 지금 아직 개장 전인데 다우 선물이 0.26% 상승, 나스닥 선물이 0.37% 상승입니다. 자, 아시아권도 보시면 양호합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0.75% 상승, 니케이도 뭐 0.47% 상승, 환율도 적당히 다시 1150원대 밑으로 여기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153원, 1156원 확인되네요. 자, 오늘 상당히 섹터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죠. 보시게 되면 좀 저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국 면세점 화장품 개통 완전 대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한알령 해제되는 조짐 보이면서 중국의 공연길 열린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등하고 게임주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도 폭발적인 상황 보이고 있고요. 5G 약간 주춤한 듯 하나 그래도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휴대폰 부품도 강세. 자,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바이오 쪽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에 비해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편이고요. 휴젤 괜찮다 했습니다. 그죠? 5%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땡기면서 끝냈고요. 오늘은 건설주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특이한 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선님께서도 뭐 JYP 좀 아쉽다 하는데, 그죠? 지난 것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죠? JYP 뭐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했다면 뭐 퍼펙트 하겠죠. 그런 전략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85%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그리고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전환했으니 물량 좀 못 실었다면 조금 조정받을 때 실어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홍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앞전보다 거래량 많으면 빨간거, 앞전보다 작으면 파란거. You got it?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전 거래량보다 많으면 그냥 빨간 거, 앞전 거래량보다 작으면 파란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질문 주셨길래
또 사도 되죠. 그죠? 여기서 그냥 밑으로 훅 빠질까요? 조정 받으면 좀 사놓어도 되는데, 다만 10% 올랐으니까, 그죠? 오늘 장 초반에 돌아서는 거 보고 사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할 때 사놓아야 되고, 이제 좀 밀리면, 그죠? 밀리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 인근 오면 또 사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설명부터 좀 드리고, 뭐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죠? 바이오하습은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이거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19만원 네이버에 그냥 질렀습니다. 자, 코스피 인버스는 일단 청산했어요. 임대료와 코스피 인버스는 지수 상단 돌파하기 때문에 일단 청산했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좀더 지켜볼 겁니다. 자, 코스피 인버스 시장 상승했으니까 좀 손실 받겠죠? 그 대신에 네이버 셀트리온 끌고 오면서 더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임무 완수 이제 사라지면 되고요. 네이버 셀트리온 네이버에 지금 인버스 매도한 것 추가 실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한다면 뭐 충분히 또 양호한 상황이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자, 데이터 3법 그죠? 수혜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독자라 해야 됩니까? 가입자들이 많으니까, 그죠? 충분히 수혜 볼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좋은 소식 들리면 위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무리 봐도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올라갈 폼입니다. 그죠? 여기 저점 자꾸 높이고 있고, 여기 봐도 여기 저점 자꾸 높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단 돌파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19만, 20만 테스트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강해요.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계 들어왔네요. 그죠? 아쉽기로 따지자면, 그죠? 여기서 매도한 상황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후회는 없어요. 뭐 전략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가 배당 그리고 추가해서 여기서 먹어내고 뭐 그랬으면 됐죠. 그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끝이 아니라 눌려주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는데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좀 조정받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조금 조정받으면 둘다또좀 접근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삼성 SDI가 이틀째 뭐 대박으로 날아가네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기차 부분이 2차전지 부분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테슬라 이야기도 좀 있고요. 유가가 상당히 조금 폭등 폭락하고 이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좀 관심이 또 다시 쏠리는 부분과 맞물려서 조금 2차전지 쪽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시했던 전략대로 했다면 무리 없어요. 그죠? 여기 241에서 차익 실현 하라 그랬고 월선 무너지면 던지고 여기 다시 매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55,000원권까지 일단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그죠? 자, 휴젤이 여기 40만원 돌파하면 43만원 보인다 그랬거든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아침 방송에 보면 있어요. 어저께 방송에 있고요. 요점은 뭐다? 이렇게 우상향 초입에 있는 거 관심 가지면 된다 이겁니다. 우상향 초입에.
결국은 위로 가네요. 기관에 제법 관심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HLB 지지부진한 박스권 정도입니다. 헬릭스미스 관심 없댔어요. 지지부진합니다. 신라젠도 피시피시 그리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아직까지. 상한가 막 나오고 해도 특별한 이슈 없어요. 펙사102 신장암 임상 가능하다. 가능. 펙사100으로 다른 물질하고 합해서. 그게 뭔큰 이슈입니까? 그죠? 다만 앞전에 펙사백 때문에 고생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희망을 이제 가져다 준다 이거죠. 바닥권에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 쪽에 관심 가지자. 그리고 휴젤 정도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급등 나갈 좀 하기 때문에 메지언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60일 지지하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비교적 급등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20일, 60일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좋은데도 오늘 바이오는 좀 붙들어놨어요. 자, 메디톡스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죠? 메디톡스가 중국 수출길 좀 막히면서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끌어당기네요. 끌어당기네요. 자, 이제 눌려준다면 메디톡스 같은 것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와우. 맞죠? 공매도 과열. 자, 메디톡스 양호해지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도 하방보다는 여기 위에 상단 돌파했으니 비교적 양호한 흐름 가져갈 겁니다. 여기가 강하게 올랐으면 지속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반납했는데 박스권 이루다가 2편선 다 돌파하고 이제 우상향 초입이니까 괜찮습니다. 시알라님 반갑습니다. ABL 바이오. ABL 보면 초강세는 좀 무너졌으니까 그냥 좀 관망 정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처짐이 밑으로 하면 처질 수 있어요. 그죠? 위로 올라가도 약간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GTVNT 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죠? 강세 무너졌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추후 주가를 판단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뭔가 하면요, 강하게 올라갔죠? 자, 20일 지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한번 쳐졌어요. 대박 올랐죠? 그럼 적당히 여기를 훼손 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휘청, 휘청하면서 20일 무너지죠? 올라가기보다 내려간다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 보면 있어요. 별로 힘 없지 않습니까? 5% 가까이 빠집니다. 이거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왜?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20일 자꾸 휘청휘청하고 60일 지지 받고 한번 올라갔으나 그대로 밀리면 이거 힘다 떨어진 겁니다. GTV NT는 이제 별로, 별로인 상황으로 갈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리버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조정 받았습니다만 역시 여기 67,000원, 여기 73,000원권까지는 상당한 저항, 윗골이 달고 있으니까 상당한 저항 예상되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크게 밀리죠. 여기서 크게 밀리죠. 여기 4만원권 위로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가는데 왜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분식 얘기했는데 왜잘 가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삼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아니면 안 돼요. 원래. 그죠? 거기까지 할게요. 자, 유한양행도 이런 부분이 퍼펙트한 재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올라갑니다. 양호. 한미약품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는 정도인데 아직까지 시원찮습니다. 대웅제약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나 시원찮아요. 보령제약도 초강세난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좀 있어요. 동아소시오도 조정 좀 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한울바이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한 상승세로 보여집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도 돼요. 저는 홍님이
오랜만에 질문한 것 같아가지고 뭘 질문하려는가 하고 일단 방송은 하려고 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고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요새 방송 잘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퇴근길? 퇴근길? 자, 샬라님 못 들었을까봐 한 말씀 다시 드리자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란 매수매도 포인트 잘 익혀 놓으십시오. 그죠? 저항에서는 거의 한번 부딪혀요. 그죠? 지지에서는 거의 반등 나오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인베스트먼트 오늘 좀 담았다. 요, 주니, 오늘 좀 담았는데 제가 잘했다 할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 할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 할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 할것 같아요? 못했다 할것 같은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쵸? 농담 반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윗꼬리 막 달리고 막 급등 나가고 1000원짜리고 그죠? 하락 추세 중이고 이거 분석 잘안 맞아떨어집니다. 미리 밑밥 깔고 합니다. 이런 거는 분석 잘안 맞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혹시 다른 데서 추천 받았습니까? 이런 건 다른 데서 막 추천 많이 할 만한 그런 종목인데 딱 보니까 자 정리할게요. 오준님 어서 오시고 단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주가 올라간다면, 2000원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밑으로 처지면, 1680원권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올라타면 적당히 2000원권 정도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추천,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1000원짜리고, 만 원에 삽니까?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벤처 캐피털 근데 왜 굳이 이거 했어요? 누군가의 소스가 없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죠? 다음부터 이런 거안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다음부터 이런 거안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죠? 올라가면 그래도 약간 중심권 정도는 되니까 올라타면 2000원 정도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올라타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1168원은 아마 안 깨지 싶은데 저 밑으로 내려오면 시원찮아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든 얼마 안 들어가든 항상 좀 정석적인 걸 먼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우주님은 오늘 제시한 거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꾸 이야기하면 너무 또 간섭 받는 것 같으면 또 그것이 도와드리려 하는 내용입니다만, 싫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850원. 오늘 혼날 것 같아서 포트 못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라는 거안 사고, 팔아라는 거안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렇게 따라줘야, 그죠? 코치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라는 거막 하고 했으면 손실 없어요, 지금. 그죠? 대체 한번 해볼까요?
자, RFHIC도 사 그랬습니다. 샀으면 올라가 있잖아. 지금 본전 거의 왔어. 그러면,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제가 분명히 여기 밑에 추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추가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인버스 추가야. 뭐안 했으면 그거는 뭐, 그냥 본인,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포트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제시한 대로 좀잘 따라와 줘야 돼요. 그죠? 인버스 매도 다 했다. 잘했어요. 그죠? 저는 코스피 인버스 매도 하랬습니다. 근데 코스닥 인버스 매도 다 하셨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아니다 싶어서 뭐 매도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맞아요, 지금. 손뼉이 안 맞아요. 손뼉이 이렇게 맞으려면 우주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손뼉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손뼉이 안 맞고 헛손질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좋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조선의 양 이런 것도 안 던졌겠죠? 그죠?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는데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올 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미리미리 다 던지라 안 그랬습니다. 3분의 1 매도하라 했습니다. 안 하고 나중에 푹푹 내려와 3%씩 막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테더링 하니까 잘안 들린다. 보풍 심하다고 테더링 하면 그러면 그거 좀 낮춰봐봐. 해상도 조금 낮춰봐봐. 조금 본인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그죠? 왜냐하면 저 인정할 부분 인정해요. 그죠? 본인이 물어보는 거다 올라갔거든. 그죠? 근데 뭐 저는 입장에서 크게 뭐 그죠? 좋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 날라갔어.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데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데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날라간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 되게 좋습니다 하는 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날라갔어요. 아쉽죠? 삼성전자 여기서 그죠? 저는 솔직한 사람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팔아 그랬거든요. 그죠? 팔았습니다. 와, 더 올라가니까 아쉽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마음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팔아야 할때왜안 팔아요, 그러면. 그죠? 그럼 팔았으면 손실 이만큼 안 보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사놓으라 할때 사놨으면 다시 만회 되고.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좀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같이 팀원으로 왔으니까 더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모든 것을 그냥 객관화 해놓고 딱 봤을 때, 리딩을 잘 따랐으면 더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게더 좋았을까? 여기 손절하고 만약에 하이닉스 사라 할때 샀으면 그 다음날 바로 5%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나온 부분 전부 만에 다 되고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우시다면 생각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챙겨 드리려고 그죠? 챙겨 드리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제 진심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잘 해봐요. 자, 쭈니가 현대 엘리베이 더 이상 못 보고 팔아먹었다. 너 가격이 얼마였더라? 잘 모르겠는데 요거 보이니까 팔았다 이거지? 일단은 뭐 그지?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60일에 저항권이긴 하니까. 일단 인정.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20일 돌파하고 세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배한장더 봐도 되는데 20일만 안 깨고 적당하니 버티면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좀 조금 그렇고 LS 산전은 또이또이에서 끝냈다. LS 산전 왜 끝내? 준이야 떼치할까? 준이야 떼치할까?
형은 이제 양봉 돌아서는데 뭐하러 팔아? 올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지? 근데 잘 쳐다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그냥 리스크 안기 싫어서 그냥 팔아버린 모양인데, 조금 더, 그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자, 코스닥도 좀 올라갔어요. 아침에 질문할 때 코스닥 어떻냐? 레버리지. 그죠? 저 입장에서는 괜찮다. 사라. 이렇게 말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참좀 그렇습니다. 그죠? 올라오긴 했으나 이 조정권이니까 사라 소리 못합니다. 여기가 사도 사는 자리니까. 그죠? 그래서 더 올라가니까 본인은 코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레버리지 이야기했으니 올라가니까 그냥 인버스 다 매도했다. 그건 잘했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투자 패턴하고 제 패턴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좀 쭉쭉쭉 들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단기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뭐 카카오도 30% 수익 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조선해양도 30% 가까이 수익 나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적당한 종목들 그냥 쭉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제시한 단타 매매 막 사고 팔고가 조금 익숙 안 해서, 이것을 참고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몸에서는 100% 안 받아들이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시행착오도 생각하고요. 화이팅 해요. 자, 우주님 뭐가 최고 궁금해요? 궁금한 거 올려보십시오. 그죠? 저 이런 이야기도 다 애정이 있고, 그죠? 잘 케어하려는 마음에서의 발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괜히 제가 일부러 딴지 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딴지 그래요? 저 믿고 오신 분한테.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꿍 하고 이런 걸 원해서 그래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요런 거, 쭈니가 지금 잘안 들려서 그런 모양인데, 솔라당 팔아먹었다 그러거든. 어저께 사놓고 오늘 팔아먹었다 그렇거든요. 그랬거든요. 잘못했다 그러잖아. 그죠? 여기에서 딱 지지하면, 요거 내려올 때 여기 지지한다 싶어 샀으면, 오늘 지지하고 올라가면 좀더 홀딩할 만해요. 그죠? 여기 20일까지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도 올라가거든요. 준이가 지금 접속이 잘안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죠? 자,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종목들 한번 좀 챙겨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조선 아 오늘 아 조선주 최근에 돌아서는 부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주가 그동안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자고 큰 폭으로 올라선다 이겁니다. 건설주. 그러나, 건설주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추세 영 시원찮고 별로예요. 자, 역시 추세 좀 좋은 거는, 모양이 다르죠, 그죠? 삼성물산은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니 모양이 괜찮아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먼저 뭐 강하게 올라왔으니 여기 위해서 좀 횡보 정도 하는 모습인데, 역시 우하향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훨씬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해야 돼요. 고영. 고용 저도 관심 좀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그죠? 자, 단기적으로 비교적 고점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적의 포인트는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권에서도 뺐어요, 그죠? 조금 추려낸다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자, 비교적 강세 보이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단기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신규 접근은 이런 구간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 모든 이평선 돌려내고 우리 주말에 공부 좀 했죠? 똑같네. 똑같아.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휘청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샀다 치면 휘청하면 손절. 다시 올라타면 다시 또 들어가. 그죠? 그리고 만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알레프. 내일부터 평단가 낮추면 안 되죠. 실컷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단가 낮추면 어떡해요. 그죠? 그냥,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고 적당히 손실 축소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여기 오면 거의 평단가인 건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 봐서 적당하니 그냥 대응해야 돼요. 늦었습니다. 늦었어. 3일 전에 살아야 했는데, 오르고 며칠 동안 올랐는데, 뒤늦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분명히 사라 그랬잖아. 부담돼서 못 사겠습니다 그랬잖아. 겁나요 했잖아요. 그럼 패스하시든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죠? 제가 그렇게 허접 아닙니다. 우수님, 저 되게 허접 아니에요. 그죠? 허접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털릴 때도 있어요. 털릴 때도 있는데 비교적 확률 높아요. 그러면 추가할 때잘 따라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죠? 분할 매수하니까 추가할 때잘 따라 들어와야 단가가 팍팍 낮아진다니까요. 이것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원래는 안 하는데 이런 거 손절하고 마는데 손절했는데 손절 안 했기 때문에 빠져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평소 모양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지권이기 때문에 빠져넣으려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비교적 240일에 지지받고 있고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겁니다. 4인데 안 사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하면 꼬입니다. 막 꼬여요, 그러면, 매매가. 그죠? 탓하는 거 아니고요. 매매 꼬인다니까요, 잘못하면. 여기서 사 했잖아요? 1,000만 원 사 했는데, 100만 원도 안 사줬잖아.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3%, 7% 올라가, 이틀 만에 10% 올라가면, 본인 회비 낸거다 나오잖아, 이두 달치 회비. 그러면 저는 마음 편안해져요. 왜? 퀄리티 스타트라 그러잖아요. 시작을 깔끔하게 딱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부담 없어지고 이제 사사사사 컨트롤 잘 하면 수익 계속 이어나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1,000만 원 사야 했는데 100만 원도 못 사지니까 그다음부터 덜커덕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1,000만 원치 샀으면 끊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100만 원 샀는데 이거 빠져봤자, 그죠? 먹어도 얼마면 빠져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홀딩. 홀딩했는데 자꾸 밀려. 그럼 사는 게 아닌데, 그죠? 반등하려나 하고 들어가 이랬는데 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손절했는데 손절 안 하고 추가했는데 추가 안 하고 이러면 저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내일부터 평단가 낮추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민철님 오셨네요. 자, 우주님. 낮에 비교적 시간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애들 케어하고 한다고 조금 바쁩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시그널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봤다. 그때 상황에서 액션 취하고 싶은데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라 했는데 13,000원이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방어기를 키워줍니다. 본인은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저의 이 리딩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모든 분하고 다 맞을 순 없어요. 잘 적응해봐요, 같이.
아시겠죠? 누구 탓하는 거 아니다 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왕이면 믿어주세요. 그죠? 이왕이면. 믿고 들어오셨으니까 돈 내고 들어오셨잖아. 그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KMW도 나쁘지 않습니다. 5G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매도 넣었는데 잘 가요. 좀 신기해요. 좀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은봉 하나 팍 무너지기 시작하면 추춤하면서 그죠? 개념 없이 고점에 따라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죠? 그런 매도 물량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봅니다. 빈츠님은 그거 코스피 인버스 제가 다 청산하라 그랬고 네이버 추가 이런 의견 드렸는데 그대로 실행했습니까? 했다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코스피 인버스는 이제 빠이빠이 했고 코스닥 인버스는 적당하게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 키움 증권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너무 많이 올랐고 좀 할 만한 거이 키움 증권 이것도 다 봐요. 그냥 아까 관심 있다고 난 이후에 올라가 있거든 분명히. 그죠? 0.몇%였어요. 그죠? 많이 올란 건 아니지만 포인트를 보시라 이겁니다.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려주니까 할 만한 자리 나왔다 이겁니다. 자, 최근에 그래 좀 아쉽긴 아쉬워요. 뭐가 아쉽느냐? 삼성전자 추가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하이닉스 좀 올라가는 부분은 카카오 주력 포트로 잘 끌고 오다가 시장이 한번 흔들릴 것 같아서 조금 축소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손해는 아니거든요. 저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는 아니거든요. 플러스 더못 먹었을 뿐이지 플러스 더못 먹었을 뿐이지 손실 아닙니다. 반대로 위험 관리했는데 밑으로 팍팍 빠졌으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양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면을. 자, 지금 네이버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권인데 다른 거 가는 것보다 조금 시원찮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5%씩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 갈때못간거키 맞추기 식으로 가시는 거니까 꼭뭐 내일 하루에 꼭5%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워낙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들쑥들쑥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5%, 7% 가는 게 우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양상으로 바꾸고 말하면 순환매 양상으로 이것도 신고가권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좀더 끌고 갑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41 뚫고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 전고점 인근까지 한 19만원 그죠? 인근까지는 한번 갈수 있어 보이고 19만원보다 좀못 미칩니다만 여기를 한 번에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20만원도 보입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자꾸 셀트리온 느낌이 좋아요.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이때까지 제가 느낌이 좋고 이러면 잘 맞았습니다. 이번에 방방 해가지고 20만 좀 가면서 20만 인근에 물려있는 우리 팀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가져온 팀원들 좀 해결도 지어지고 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회원들은 좀 강하게 올라가서 수익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샬라님 가자. 셀트리온 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갈 거거든. 갈것 같아. 그런데 자꾸 느낌이 갈것 같아. 그러면 갔거든요. 이때까지는 그죠? 제가 여기 이전 상황에서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하면 갔어요. 다 여기 이런 데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하면서 붕 갔습니다. 위로. 그죠?
여기 인근 정인이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만 그죠? 느낌이 와요 이상하게 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약간 비슷한 상황 빵 이렇게 가면서 그죠? 29만 30만 원권까지 갔거든요 이번 똑같아 이번도 똑같아 여기서 갈것 같은데 느낌이 자꾸 갈것 같은데야 빵 올라가면 20만 간다 이거죠 빵빵빵 치고 하면서죠 홍님 네이버 셀 내일 안 가면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내일 무조건 간다 그랬어 안 가기만 해봐 아유 홍님도 느낌 좀 오죠 그죠 이제 갈 차례 된것 같다는 느낌 좀 오죠 야, 그럼 홍님은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와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톡도 한번 하긴 했는데, 너무 잘하려 하다가, 좀 아쉽다 그랬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그죠? 사실 좀더 들고 가도 되는데, 이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 1% 하락인데, 그죠? 더 들고 간다? 와, 참, 대단합니다. 책임은 없대. 밀려주고 다시 사놓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좀 놓쳤는데, 그죠? 다 들고 있어, 다 들고. 어차피 단기는 줄였고, 중장기는 말 그대로 중장기로 들고 가보겠습니다. 5일선 정도 깨야 던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와우. 잘했어요. 역시 다르네. 그죠? 자꾸 던지라, 던지라고 뉘앙스 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이평선 20, 아, 11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예전에 넣어본 적도 있어요. 11선 넣는 사람도 있는데, 기준입니다, 기준. 그죠? 기준인데, 저는 그냥 뺐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뭐, 11보다는 21,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5, 20, 60, 120, 240, 이렇게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제가, 모든 게,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잣대 넣어버리면 막 틀려지거든요. 여기 세팅 이렇게 딱 해놓고 맞춰 나가고 최적의 저는 상황으로 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거퍽 넣어버리고 어떤 사람처럼 뭐30 며칠 넣고 뭐 100일 넣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접목을 안 해요. 저는 뭐 낫다 안 낫다 말하기 못합니다. 우주님, 형님은 잘했어요! 이러고, 우주님은 자꾸 뭐, 그죠? 잘합시다, 잘합시다 하니까 서운합니까? 손해하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죠? 손해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바쁘다. 저 선수가 우리 대표 선수거든요. 홍 선수. 죽입니다. 닥터K의 아바타라고 제가 칭합니다. 저 아무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저 생각이 비슷해요. 사노야 되는데, 사, 이러면. 사놓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죠? 생각이 비슷해진다 이겁니다. 거의 1년 아닙니까? 이제 1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분도. 그냥 시간만 1년 간다고 그렇게 안 돼요. 공부 맨날 합니다. 밑에 맨날 댓글 달려 있어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메모. 노트 메모인 거 옛날에 봤습니다. 홍님, 자수하세요. 218회까지 다 뗐다 안 뗐다. 얼추 인근 내지는 그래도 참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야, 오늘도 45분이나 했네. 너무 오래 하면요. 시청자들이 잘안 보거든요.
일단 방송 한번 끊고 이야기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핫7 그리고 종목 상담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우리 성투해요. 구독 안 누른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공부 좀 해보시고요. 아, 밤이니까 부드럽게 잘 자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